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출력값이라고 하는 걸 알아볼 건데요. 자, 그걸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파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몇 가지의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 요거는 뭐죠? 이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자, print 2라고 하면 이건 결과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2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건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서 실행되지 않도록 바꾸고요.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print 1 더하기 1은 결과가 뭔가요? 2가 되죠. 자, 요것도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rint len 그리고 aa 자, 이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입력값 aa를 받은 함수 len은 그 결과가 뭐가 되나요? 입력값의 길이가 되니까 여기 있는 문자가 두 개니까 숫자 2가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숫자 2가 출력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세 개의 코드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보면, 자, 여기 있는 숫자 2는 숫자 2를 표현하고 있죠. 이거 뭐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요것도 사실은 숫자 2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끝에 있는 len, aa라고 하는 요것도 최종적으로는 숫자 2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태는 다르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숫자 2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것을 실행하면 얘는 2로 바뀌는 것이고 이것도 실행하면 이렇게 2로 바뀌는 거죠. 즉, 숫자 2를 표현하는 식들인 거예요. 이것도 숫자 1을 표현하고 이것도 숫자 1을 표현하고 이것도 숫자 1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표현식, 영어로는 ex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AAA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 방법은 이거죠. 문자열 AAA죠.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A 곱하기 3을 하면 얘는 A라고 하는 저 숫자를 3번 연달아서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 됩니다. 한번 실행해볼까요? 저건 좀 낯설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주석으로 실행 안 되게 하고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A가 곱하기 연산자로 인해서 3번 반복되고 있죠. 사실 이건 곱하기는 아니에요. 예. 곱하기는 숫자와 숫자를 곱할 때 쓰는 거고 얘는 이제 반복한 거죠. 이 문자를 3번 반복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함수 이름이 뭐였어요? a3이었죠? 그 a3을 제가 개조할 거예요. 그래서 a3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여기서 호출이 되면 a3이 실행된 결과가 aaa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걸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자, 함수를 만들 때 def로 시작한다 라는 거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죠? 자, 그리고 함수의 이름은 a3 그리고 콜론 엔터. 그리고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print aaa 였어요. 그쵸? 이게 이전 코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프린트를 없애요.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거죠, 코드를.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코드들은 불필요하게 복잡하니까 이렇게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함수를 실행을 시켜보면 실행 결과는 AAA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바로 return 뒤에 있는 이 AAA라고 하는 이 값이 이 함수의 값이 되는 것이죠. 자, 몇 가지 간단한 예제를 더 한번 살펴보죠. 자, def 제가 뭘 해볼까요? a return aa라고 했을 때 print aa를 하면 결과가 뭐가 될까요? aa가 돼요. 자, def aa ab 이렇게 해서 만약에 return ab라고 하면 그 결과는 ab가 되는 겁니다. 즉, return 뒤에 따라오는 이 값이 이 함수의 값이 돼서 여기 있는 이 값이 마치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동작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예제들은 이렇게 지워버리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return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거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살짝 돌려서 다시 한번 보시고, 아, return에 있는 저 값이 이 함수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예제를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이 함수의 본문이 한 줄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줄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A는 AAA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완전히 같아요. 똑같이 AAA가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본체가 한문의 함수의 본문이 두 줄이 됐죠. 자, 그런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제가 이렇게 AAA로 바꾸고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다가 제가 before 이전이라는 뜻이죠. 이런 코드를 놓고 return 다음에 print after라고 하는 이렇게 코드를 놨어요. 자, 이렇게 제가 코드를 작성했을 때 제가 A3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실행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예측해 보실래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일단 실행부터 before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A3의 본체인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됐죠. 그 다음에 return 뒤에 있는 A가 실행됐기 때문에 return으로 인해서 이 AA라고 하는 이 값이 이 함수의 결과값이 된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print after는 요 실행 결과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 얘기는 뭐예요? after는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return이라는 것의 두 가지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return 뒤에 따라오는 값을 함수의 결과값으로 만든다, 결과값으로 return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되지 않은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return이라고 하는 요것이 나타나면, return이라는 것이 등장하면 return을 만나는 즉시 함수의 실행을 끝낸다, 함수를 종료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어떠한 return 값을 알기 위해서요. 어떠한 결과 값을 알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가 이렇게 결과 값을 돌려줬다면 그 뒤에 있는 코드는 실행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return이 등장하면 그 즉시 그 함수의 실행을 끝내버린다라는 이 두 가지 특성을 return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기능을 return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코드를 좀 정리해서 이제 루비에서도 요거를 해볼 채비를 해봅시다.
자, 요게 이제 파이썬 코드인데 이 파이썬 코드를 제가 루비화 시켜볼게요. 자, 2.rb 루비는 콜론이 필요 없고 리턴은 똑같고요. 그리고 end로 끝나야죠. 이거는 put로 바꾸고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어때요? 파이썬과 똑같은 실행 결과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성한 1.py와 그리고 이전 시간에 작성한, 아니죠, 지금 작성한 2.py와 이전 시간에 1.py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죠. 어떤 개선이 일어났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자, 우선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방금 작성한 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전에 작성한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1.py는 a3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프린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py는 a3 안에서는 aaa라는 값을 리턴해 줄 뿐이고 그리고 실제로 aaa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은 함수 바깥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암시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aaa라고 하는 이 문자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a3를 호출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a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로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함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겠죠. 카피해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즉 a3를 이메일로 보낸다는 뜻에서 a3_email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리고 그 함수 안에서 이런 명령은 없습니다. 이런 내장 함수는 없는데 aemail 이렇게 그리고 이 함수는 a3email로 호출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함수를 파일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파일 save 라는 함수를 만들고 여기에는 pySave라고 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저런 명령을 이용해서 aaa라는 것을 파일에 저장하겠죠. 이렇게. 자, 이 함수 안에서 이 aaa라고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가 함수의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데이터를 사용하는 용도가 늘어나면 그 용도에 따라서 함수를 그때마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두 번째 예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A3는 단지 A라고 하는 데이터를 리턴해 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결과를 가지고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파일에 저장할 수도 있는 거죠. 즉 A3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데이터만을 반환하고 있기 때문에 A3이라는 것이 더 범용적으로 더 많은 곳에서 재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A3이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화면에 이 데이터를 뿌려주는 역할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용도를 모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파일을 저장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우리가 return 값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return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함수를 더 많은 곳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보다 좋은 부품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 바로 저 retur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러한 것들을 return 값, 함수 값 또는
뭐 저는 그냥 퉁쳐서 출력값이라고 부릅니다. 함수에 대한 출력값. 자, 여러분들이 이거 사실은 처음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한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프로그래밍을 조금 많이 해보신 분이라거나 아니면 왜 함수를 쓰지라는 왜 return을 쓰지라는 궁금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설명이 유효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return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